길고 길었던 폭염도 점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오늘 오후 폭염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사이 비구름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부산에서도 내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과 모레 부산과 울산, 경남에선 30에서 최대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부산이 27도, 양산과 김해가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지만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0도, 울산이 29도, 양산과 김해도 30도 안팎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면서 이례적인 9월 더위도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부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전망됩니다. 아침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먼바다에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낚시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대부분 해상에서 낚시하기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동부와 서부 부근은 보통 단계가 예상되고요. 서핑은 무난하겠습니다. 바다 여행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레저 정보였습니다.